설 명절을 맞아 택배 배송을 가장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찰이 주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명절 선물 택배 배송을 가장하거나 설날 특별 대출 상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물 배송 조회 문자 등을 받고 본인 인증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이 1,380여 건 발생해 피해액이 329억 원이었습니다.